없었어 안 흥미를. 아니 뭐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얼짱으로 어머 한창 유명했었지. 무슨 말이야 얼짱 무슨 얼짱이야. 무슨 소리야. 눈 사이 먼 걸로 유명했어요. 눈 사이가 먼 걸로. 아니 처음 들어보네 나는. 눈짱 먼 걸로 여러분들 사진 좀 보세요. 얘네 왜 이렇게 싸운 거야? 너무 싸워가지고 멀어졌어 지금. 아니 서로 싸워가지고 대면대면 한 걸 어떻게. 아니 분명히 붙었었는데 웅 하면서 멀리 가버렸어. 야 이때 당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구나. 눈 사이가 멀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? 뭐가 좋아 이게? 얼마나 좋은데 여기 양쪽이 다 보여. 어디? 여기 지금 1번부터 50번까지 다 보이고 지금 옆에 지금 신영일 오빠 넋놓고 있지 마라. 소름이야. 보여. 엄마 소름. 미키 광수 너 핸드폰 보고 있지 마. 너 죽는다. 핸드폰 손에 핸드폰 있어. 너 그럴 거면 여기 나오지도 마라. 너 말고 진칠 사람 말이니까 나오지 마라. 양쪽에 지금 다 보인다고. 잠깐만 눈 사이 멀어서 끝은 보이는데 가운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? 가운데 안 보인다고 너네 나 무시하지 마라. 이렇게 하면 보인다. 야 15번 전민지 가운데 보이네. 가운데 보이네.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인다 다 보인다 다 보여. 아염이 맨날 잡자. 아니 요즘에 누가 제일 멘붕 왔는지 아세요? 우리 코너 편집하는 PD가 지금 죽을라 그래. 아니 왜? 우리가 미안해 편집실에 음료수 사갖고 갔더니만 이러고 있어. 뭐 때문에 그래? 뭐 때문에? 모니터에 안영미가 이러고 있어. 이거를 방송을 내보내야 돼 말은 여러분들이 본 거는 이게 아니에요. 여러분들은 방송에 이걸 봤는데 어머머. 원래는 이거예요. 아니 왜 그러는 거야. 현장에서 낄낄 댔다 언제고. 안재민 옆에 다 보여. 야. 안재민 옆에 앉아서 낄낄 댄 거 다 보여. 머리가 다 내가 이긴다 있어. 대한민국 야. 이겨. 아니 지난주에 어떤 분들 우리 보고 팀원과 품바가 되는 거야. 또 어떤 분은 모니터로 이렇게 써주신 거야. 누가 이거고 누가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뭐야 이게 뭐 안영미의 미인 거야 뭐. 잠깐만 야 이렇게 아이디어적으로 뭐야? 웃겨야지. 야 47번 박명환 통통이와 비실 뭐야. 야 야 머리 써서 안 할래? 머리 써서 해야지. 야 사람을 놀리는 이 정도는 머리를 써야지. 통통이와 비실은 뭐냐? 야 진짜 웃겨. 잠깐만 너무 똑같아. 잠깐만 41번 강지훈님 화가님이세요 화가? 아 언니를 똑같이 그려주고 좋겠다. 나는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언니는 그냥 이것만 누르면 되네. 야 멘탈 잡자. 왜? 언니 대박. 잠깐. 41번 김민지 씨 봐봐. 언니 나 저 나 언니 저기 있는 줄 알았어. 가만 있어. 나 언니 저기 있는 줄 알았어. 가만 있어 민지 일로 와봐. 나 언니 저기 있는 줄 알았어. 나 저기서 안영미가 보고 있는 줄 알았어. 우리 민지 어른 되고 싶구나. 김민지 멘탈 잡자. 민지야. 아 민지야 왜 그래. 야 안 되겠다. 야 뭐 하는 거야. 잠깐만 죄송합니다. 사장님 너무 죄송해요. 아 저 너무 이거 하나 드시고 하세요.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. 하나 드릴게요. 이거 드시면서 날 하세요. 날 자극하지 말라고.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.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. 예, 죄송합니다. 박수현님 16번 박수현님 양심 없대. 양심 없대. 어 자 봐봐. 8번 김여진님 시어머니 불러. 자 여러분들 아이고, 여러분들 보세요. 아이고 또 다 속옷해.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. 안영미 씨 시어머니가 있는 분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예. 아, 예. 제 남편이 미국에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그 일자리 때문에 미국에 있느라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은 못했어요. 지금 미국에 있어서 4개월째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. 독수공방하고 있어요. 근데 약간 일하러 미국을 가셨다라고 하는데 언니가 결혼 압박을 해가지고 이민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. 진짜 이거 확인이 안 되잖아. 아 이렇게 의심하는 양반들이 있더라고. 아니 일하러 갔는지 이민을 갔는지 우리가 알 게 뭐야.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. 이거 영혼 결혼식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잠깐만 8번 김여진님이 남편도 멀어지고 싶었나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해보면 될 거 아니야. 오, 오, 오. 내가 남편한테 지금 전화해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 방송 맞아, 최초로 맞아. 제가 근데 이 정도는 해줘야 돼. 언니가 코빅을 다시 컴백했는데 네,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. 네. 안영미 씨는 아직도 이렇게 어머님들 케이스를 쓰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젊은이들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심지어 카드도 많아요. 지금 뭐가 많아. 네, 안영미 씨 진짜 휴대폰이고 한번 걸어볼게요. 자 그럼 한번 저희 그 깍쟁이 왕자님한테 전화해볼게요. 네, 애칭이래요 또. 몰라요 이민 가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보이스톡. 진짜 오 대박. 연결 중입니다.
어머 대박 진짜 걸고 있어. 진짜 걸고 빡쟁이 있어. 왕, 왕자님. 따라라 뭐야? 뭐야? 어떻게 된 건데? 잠깐만 이거. 어 오늘 뭐야? 현실 높이 23번 이명희 씨. 현실 높이 아니야. 12번 김혜연님 심하네요. 점점점. 야 이 신랑아 전화 받자. 전화 좀 받자. 야 이 신랑아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어제. 내가 전화할 거라고 했어 안 했어? 전화 좀 받자. 내가 뭐가 되냐? 그만해 그만해. 아유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아.